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파동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던 물을 제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오더니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그녀들의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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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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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는 이야기 올시다.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답니다.